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엠폭스, 일명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엠폭스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일명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 감염자가 파키스탄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루 전 아프리카 밖에서는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곧바로 아시아까지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With a recent case reported during this week, a 34-year-old male from Mardan, Khyber Pakhtunkhwa. 파키스탄 보건부는 이 환자가 최근 중동의 한 국가에서 귀국했다면서 해당 환자가 새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풍토병이던 엠폭스는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에 퍼졌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은 1B형으로 2년 전 퍼졌던 2B형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새 변종은 기존에 비해 증상이 더 심하고 치사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a variant of what we had seen for many decades, but this one is spreading very rapidly. 세계보건기구 WHO가 1년 3개월 만에 엠폭스에 대한 비상사태를 재선언한 가운데 대한민국 질병청은 엠폭스 위기경보 조정 없이 주요국 직항편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